헤이 구글,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님. 오후 4시 38분입니다. 현재 기온은 12도이며 날씨가 화창합니다.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12도, 최저 기온은 3도이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헤이 구글, 이제 잘래. 내일 용인의 최고 기온은 12도, 최저 기온은 6도이며 비가 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글 홈미니에 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구글 홈미니에 관해서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리뷰했을 때는 이거 막 마땅히 쓸 데가 없고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리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제가 처분한다라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현재까지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별로 만족을 못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엄청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대부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구글 홈미니가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구글 홈미니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리뷰를 막 이거 말고 다른 것들 했었는데 그 애플워치 있잖아요. 애플워치가 저는 이렇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주변에 추천하라고 하면 뭔가 조금 애매한 느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애플워치 쓰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좋긴 좋죠, 그쵸? 그런데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네,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알림 받는 거 빼고는.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이 아주 그 가렵고 가려운 네, 그런 부분들을 딱 긁어주는, 딱 그 부분만 긁어주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구글 홈미니도 이런 애플워치처럼 그런 부류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구글 홈미니는 여기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구글 홈미니를 그냥 단순히 그냥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루틴을 되게 잘 짜놓고 사용을 해야 돼요. 막 구글 홈미니 같은 경우는 막 광고하거나 그런 마케팅 하는 거 보면 막 말을 걸어가지고 대화하는 친구가 한 명 더 생긴 것처럼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솔직히 말 거는 용도로 하면 아무 쓸모짜기가 없는 그런 제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거의 뭐 쓰레기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추려가지고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날씨. 날씨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헤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13도, 최저 기온은 3도이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은 13도이며 날씨가 화창합니다. 네,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보다 그냥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날씨는 확실하게 되게 알려줘요. 그래서 날씨를 잘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헤이 구글, 미세먼지 좀 알려줘. 현재의 미세먼지는 보통입니다. 네, 이 정도 정보만 있으면 충분하죠. 그 다음에 시계를 보기 힘든 상황에서 시간을 알고 싶을 때, 헤이 구글,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23분입니다. 만약에 한 내일 뭐 여행을 간다 그랬을 때, 지금 뭐 중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헤이 구글, 지금 중국 시간은 몇 시야? 중국의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23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볼륨이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볼륨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헤이 구글, 잔잔한 음악을 틀어줘. 네, 유튜브 뮤직에서 잔잔한 스테이션을 재생합니다. 헤이 구글, 볼륨 20%로 수정해줘. 소리 되게 조그매졌죠? 헤이 구글, 볼륨 80%로 수정해줘. 헤이 구글, 조용히 해.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방금 구글한테 이제 말했을 때 약간 감미로운 음악을 틀어달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요청해가지고 구글 홈미니가 이제 유튜브를 뒤져서 이제 그런 음악 스테이션을 네, 들려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더 해보면, 헤이 구글, 신나는 음악 틀어줘. 네, 유튜브 뮤직에 있는 신나는 스테이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헤이 구글. 시끄러.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선정해가지고 언제나 편하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가지 말을 걸었는데 그런 딱 귀찮은 부분들, 딱 그거에 한해서 구글 홈미니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정말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트북을 만지고 있다가 노트북에 있는 소리를 구글 홈미니, 네,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싶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다, 아니면 음악을 듣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구글 홈미니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옮겨보도록 하면, 네, 넷플릭스에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맥북에서 이제 나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맥북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구글 홈미니로 옮기게 되면, 네,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이제 소리가 여기서 이제 재생이 되게 돼요. And weapons to make magic. 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그냥 노트북에서 재생했을 때보다, 네, 홈미니의 스피커가 의외로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네, 만약에 구글 홈미니를 보고 계시는 분들, 네, 구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니면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면 괜찮게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단점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음악을 직접적으로 선정하기가 애매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벅스나 지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글 홈미니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음악을 듣는 이제 그런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유튜브 뮤직 그런 서비스에서. 그래서 딱 원하는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살짝 불편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좀 잡힙니다. 거기에다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국내 음원들이 전부 다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노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글 홈미니 같은 경우는 유튜브랑 가장 연동이 잘 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약간 대략적으로 음악을 추천해주는 그냥 아무 음악이나 듣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말을 여전히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글 홈미니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루틴화된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제가 평소에 아까 전에 앞서 이제 질문했던 그런 질문들, 그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뭔가 물어볼 때는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글이랑 영어를 둘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냐면 제가 한글로 질문을 했을 때 얘는 갑자기 영어로 답변을 해가지고 약간 애매한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데, 뭐 어찌되었든 말은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서로 학습을 같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말을 알아듣는지 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구글 홈 같은 경우는 아닌데 구글 홈미니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잠자기 전에 음악을 틀었는데 한 30분이나 1시간 뒤에 음악을 멈추게 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구글 홈미니는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까 구글 홈은 그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제한을 풀어놔가지고, 아, 이런 부분들이 미니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한 할인받고 한 3만원? 한 중후반? 그 정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뭐 그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같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이 생각보다 어느 정도 저렴해요. 다른 이런 AI 스피커 이런 걸 구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의 돈 10만원 정도 아마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막 할인 같은 거 다 보게 되면 한 3만원 선? 네, 그 정도에서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인테리어 겸 이런 스피커를 한 대 두고 싶고 약간 잔잔하게 음악을 집에 틀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구글 홈미니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글 홈미니 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실험적으로 막 해보고 막 계속 이건 되나 저건 되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제 앞에 있는 제가 쭉 설명드렸던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그 정도 안에서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되게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이제 와서 한 거의 6개월 이상 지났죠? 한 1년 됐나? 네,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리뷰를 한 번 더 진행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도 쓰고 뭐 회사에서 퇴근하고도 사용을 하고 그냥 주말에도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이런 명령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용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구글 홈미니한테 말을 걸어보고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